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금요일날 미증시가 좀 하락을 했지만 셀트리온 입장에서 보면은 오히려 뭐 나쁘지 않다라고 제가 주말에 영상 올려드렸죠. 자, 그대로 좀 흘러가고 있죠.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이 장대 양봉이 한번 나올 때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지금 벌써 그러한 움직임이 슬슬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예상이 그대로 좀 적중을 하고 있죠. 저런 차트를 만드는 게 아주 어렵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지금 1년 이상 지나야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차트이고, 바닥까지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런 예상은 충분히 할수 있는 거죠. 자, 이 올라가기 전에 계속 흔들어 댈 겁니다. 흔들어 대는 모습, 금요일 날 나왔죠. 그러나 그런 모습을 보이고, 바로 그냥 하루 만에 밀어올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오늘 바로 올라서서 계속 밀어올릴까 아니면 좀더 눌렀다가 흔들다가 할까 그건 알수 없겠지만 지금의 추세로 보면은 그냥 밀어올릴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자, 지금 꽤 많이 쉬었죠. 7일 동안에 연쇄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많이 눌러대는 그런 모습에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 업팅률 예외 공매까지 동원을 해서 차트를 어거지로 억지로 만들었죠. 자, 2차 랠리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볼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 JP 모건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지금 추세가 좋죠. 어제 금요일 날 한번 쫙 눌러주고 그다음에 오늘 지금 가장 강합니다. 셀트리온 그룹 중에서 가장 강력한 상승이 일어나고 있죠. 요런 지금 강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상승이 언제 나올지 모른다 그랬죠. 이 상승은 결국은 이 메이저들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언제 나올지 모른다.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은 이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숨어 들어가서 기다리면 된다 그러죠. 올라가든 내려가든 올라가든 내려 기다리면 되죠. 그런 모습이 바로 지금 오늘 나오고 있죠. 시작은 1.9% 시작해서 저가가 0.7% 정도까지 내려갔지만 지금 살짝 한번 눌러주고 치솟아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결국 이 JP 모건이 이렇게 사서 끌어올리고 있죠. 자, 이런 차트가 나왔고, 여기에 이제 발맞춰서, 부치는 치매 치료제, 세계 첫 출시, 이런 소식이 오늘 오전에 나왔죠. 자, 오늘 오전에 이렇게 나왔는데, 이 소식이 그 전에도 나왔었습니다. 이틀, 지난주에도 나왔죠. 그러나, 오늘 오전에 다시, 그런 소식을 뉴스로 띄우면서, 이렇게 밀어올리는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죠. 4.8% 올라서고 있는데 호가창도 좋습니다. 4,000주에 9,000주 정도 지금 이렇게 되면서 계속 매수 우위죠. 매수 우위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강력하게 올라가는 모습은 아주 오랜만이죠. 셀트리온 제약에서는 정말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고 지금 오르고 눌러주고 고덱스로 하면 눌러줬지만 그 부분이 이 셀트리온 실적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랬죠. 그러고 이렇게 밀어올리는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주 강력하죠.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장대 양봉이 나오는데 오늘 이 장대 양봉을 완성을 시킬 건지 아니면 이런 추세를 올리고 또 추가적으로 올릴 건지 아니면 한번 내렸다 올릴 건지 모르겠지만 이 장대 양봉이 제대로 진행이 되려고 하면은 거래량이 더 터져야 돼요. 그건 더. 거래량이 쭉쭉 터진 흐름이 나와야 되죠. 지금 시동을 좀 걸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죠.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거래가 또 활발하게 더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이 장대 양봉이 오늘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셀트리온 그룹 전체적으로 아주 좋고 3.6% 아주 빳빳하게 장대 양봉을 빨간색으로 만들고 있죠. 이베스트 계속 들어오고 있고 신한이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한국이 들어오죠. 지금 이 주체, 매도를 하는 주체들이 전부 매수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하고 신한, 대표적인 공매 창구죠. 자, 공매 창구에서 매수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베스트는 기관이죠. 연기금 창구 정도 또는 투신, 이렇게 볼수 있는데, 이런 이제 양대 가장 강력한 매수 주체들이 원래 매도 주체들이죠. 이 매도 주체들이 오히려 매수를 해버리니까 얘는 어거지로 주가를 끌어내려서 밀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매도 주체가 지금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매도 주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주가가 아주 강력하게 위로 뻗어 올라가고 있죠. 자, 조정을 할 만큼 한 상태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그런 지금 상황이죠. 셀트리온 그룹은 전부 다 똑같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억지로 업팅률 예외해가지고 끌어내려 놓은 상태였고, 그리고 JP모가 들어오죠. 자, 골드만삭스가 이례적으로 좀 매도를 하고 있지만, 자, 이런 부분보다 지금 아예 주가를 내리려고 마음을 먹고 내려치는 JP모가하고는 좀 다릅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주가를 내리기 위해서 파는 그런 집단이 아니죠. 그래서 좀 올라갈 때 좀 가끔 한 번씩 매도가 나오죠. 그런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이 골드만삭스는 매수 쪽으로 계속 힘을 싣고 있는 그런 증권사죠. 근데 헬스케어에서 좀 매도 나오고 있지만, 지금 JP모간 쪽에서 아주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죠. 3분의 3천주까지 살 정도로 강하게 매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조정을 꽤 많이 시켰고, 그리고 크게 흔들어 대면서 위로 뻗어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이 전형적인 상승 추세죠. 이평선 완전히 그냥 뭐 기가 막히게 만들었죠. 그리고 쭉 끌어올려서 조정도 꽤 많이 했습니다. 꽤 많은 조정을 했고, 완전히 크로스가 나타나고 있죠. 데드 크로스에서 골든 크로스로 딱 진행이 되는 이런 모습이고, 지금 여기도 이제 내일이면은 헬스케어도 20선이, 60선이 120선을 뚫는 강력한 골든 크로스가 이제 진행이 되죠. 그러면 5일, 10일, 그리고 20일, 30일, 60일, 120일 완전 정별 상태로 다시 2차 상승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흔들면서 오르고 눌림목, 오르고 눌림목, 이런 추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미증시 분위기를 보시면 나스닥 선물이 뭐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0.2%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0.04% 하락이죠. 추세가 미증시가 금요일날 스냅발 실적 악화 이런 부분도 크게 하락했지만 1.87% 하락에 다운 0.43% 하락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었는데 추세적으로 계속 밀고 내려가는 그런 이 분위기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분위기 보이지 않죠. 우리나라 증시가 미 증시에 대비해서 거의 막 5% 이상 손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 증시는 계속 오를 때 우리 증시는 계속해서 발목이 잡혔죠. 오히려 하락을 하거나 아니면 상승폭이 아주 미미하거나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 이런 부분을 키 맞추기를 이제 시간차 공격으로 좀 진행하죠. 이게 공매도의 힘입니다. 공매도의 힘. 이 공매도들이 이렇게 엇박자를 놓고 개인 투자자들의 이런 이 방향을 계속 이제 심리를 흔들어 버리는 그런 모습 보이는 거죠. 자, 코스피가 0.69% 하락 상승, 그리고 코스닥도 오전에 하락을 했었는데 이제 0.02% 상승 중이죠. 자, 지금 뭐 모든 게 좋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 으로 가장 강력하게 또 밀어올리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실적, 당장의 실적보다 그 미래 실적이 더 좋다라는 부분이 잘 스토리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